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아, 제10대 경기도 의회 후반기는요, 그야말로 초선 시대입니다. 총 12개 상임위 가운데요, 7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초선 의원들이 맡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요, 시의회 의장 출신, 고위 공무원 출신 등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인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정승현 의회 운영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6년 전라남도 무안 출생 정승현 의원. 80년대 학생운동과 함께 정당 활동을 시작. 당에서 당직자 생활을 거쳐 15-16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직접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2006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안산시의회에 입성. 내리 3선을 연속으로 당선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에 선출.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또 감내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정부 방역정책에 그리고 또 우리 도의 방역정책에 열심히 따라주시고 계신 우리 1370만 도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141명의 경기도의원들 역시 도민들과 함께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인사 말씀부터 비장하셨습니다. 아, 아니나 다를까 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무색할 네. 정도로 너무 네. 힘든 시절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네. 경기도의회 코로나 대책위원회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 단장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유, 바쁘시겠어요. 전반기 때 이제 코로나 이 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그때 이제 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이제 후반기 때 현재 이제 단장으로 이제 예,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지금 예. 활발하게 지금 회의하고 대책을 예. 좀 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매주 이제 일일 상황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행정상무감사 그리고 예결위 심사 기간이어서 예예. 위원들이 일일이 참여하는 게 좀 시간적으로 넉넉치 않아서 현재는 집행부 위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마무리되면은 또 의원들 중심으로 대책위원들 중심으로 또 네. 이 상황 회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단계가 올라가지 않도록 네. 또 경기도 차원에서 네. 네. 좀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의회 운영의 네. 위원장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네. 중점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네. 의회 운영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지 짧게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이제 의회 전체적인 의사 일정들을 조율하고 또 상임위원회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견들을 좀 조율해내고 또 의회 이 사무처를 통하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회 운영장으로서 네. 맡은 지가 5개월 정도 네.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7월 13일 날 이제 운영위원장을 맡았는데 뭐 어떻게 지금 5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바쁜 시간들 보내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간에 정말 이거를 내가 괜히 맡았나 하는 끝까지 고사할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예. 이제는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열심히 또 일하고 있고 또 다행인 것은 우리 15명 저 빼고 14명의 우리 운영위원들이 정말 우리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과 또 그런 사명감에 대해서 같이 인식해주고 공유해주고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네.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의 달인이 네. 맡을 자리가 이 운영의 네. 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주요 현안, 또 해결 네. 뭐 방안, 네. 향후 운영 방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경기도 의회가 안고 있는 현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 광역의회가 다 똑같은 지금 이 상황일 걸로 그렇게 지금 짐작을 듭니다. 지방의회가 지금 30년이 내년이 30년째인데 사실 지방의회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사실 현실이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지금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내적으로는 좀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성 강화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원화되어 있는 이 입법 행정 지원 부분을 좀 이원화시켜서 네. 말 그대로 전문성 강화를 시키고 또 의회 관련된 직렬들을 좀 신설해서 네. 여러 가지 좀 개혁 방안들을 좀 논의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 중에 있고 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현안이 사실 이제 지금 국회에 지금 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지금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의회법. 국회가 사실 국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서 네. 보다 더 이 자율성을 갖되 또 책임감도 갖는 네. 그런 어떤 역할들을 지금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지방자치, 뭐 지방의회 우리가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 100%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오진 않은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방의회법도 없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부 다 지금 국회 그러니까 행안위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 지방의회가 지금 이 움직이고 있다고 네, 해서 네.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좀 스스로 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좀 이 의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네. 이제는 그렇게 할 만큼 나름 성숙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 풀뿌리 민주주의를 네, 그렇죠. 완전히 정착시키겠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 내적으로는 이제 전문 인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외부 인력들을 이렇게 의회 운영에 뭔가 역할을 맡긴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지금 5개 상임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입법 전문가들을 지금 사실 이제 좀 뽑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면접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인력들을 별도로 지금은 이제 같이 지금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네. 다소 전문성도 결여될 수 있고 또 책임감도 떨어질 수 있어서 네. 이제는 이 기능들을 좀 분리시켜서 입법은 입법 기능 그리고 네. 행정 지원 인력은 의정 활동 지원하는데 좀 예, 전담해서 네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군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회가 이제 잘 순환해서 네네.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또 시민 서비스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달에 이제 마무리된 2020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해서 네네.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좀 내용이 있었나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고 별도 또 상임위가 있어서 그렇죠. 사실 두 군데 네. 상임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뭐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합니다만 저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가장 큰 현안들이 이제 사실 내년 광교 신청사 시대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신청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의회에 걸맞는 또 경기도민과 또 우리 도 집행기관이 좀 서로 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 신청사 시대를 좀 열어보자. 네. 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간 배치 문제랄지 또 예산 확보 문제랄지 네. 또 입주 시기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있고 의회 사무처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홍보 활동 강화 문제랄지 또 언론 협력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광교 시대가 내년 네네. 언제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지금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9월, 10월 입주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사 지금 도청사 문제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어서 네. 일부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거기에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살림을 차려 나가야 할 의회 네.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도 네. 하셨잖아요. 네. 뭐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네. 어떻게 있었습니까? 뭐 이제 주요 현안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사실 지금 농업이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기 농정을 살려야 되는 부분. 특히 우리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농정의 중요성은 수도권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을 정말 살려야만이 수도권의 어떤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부분이고. 네네. 또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해양 생태계가 망했죠. 여러 가지로 좀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기후 변화에 따른 향후 이 그 기후 저 이 해양 생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농정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ASF 돼지 열병 문제, 또 AI 조류독감 문제, 네네. 또 여러 가지 뭐 전염병 문제 이런 지금 이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라 이제는 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이 대처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좀 이 행정이 펼쳐져야 되겠다, 정책들이 네. 펼쳐져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경기도 하면은 이제 수도권이니까 네. 굉장히 도시만 있는 줄 아시는데 네. 굉장히 농업업, 임업, 축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인구도 네. 많고 네.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가 네. 농정해양위원회인 만큼 네. 하실 일이 또 직접 보시니까 네. 하실 일이 너무 많은 네. 거죠. 특히 지금 네. 이제 뭐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농민 기본소득 문제입니다. 기본소득 문제요. 오늘,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부지사님과 비롯해서 이제 집행부와 이 건과 관련해서 좀 논의를 지금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사실 이 농정행위원회에 지금 소관돼서 지금 그렇군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말씀 네.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의 소득을 네. 인정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사님 이제 정책 방향 자체가 이제 기본소득에 굉장히 이제 그렇죠. 이 네.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절대 뭐 아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뭐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의회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 있고 또 나름 좀 이 서로 협업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제 이 기본소득의 본래의 어떤 취지로 들어갔었을 때 이 농민들만 이런 기본소득을 해주는 게 맞냐. 이후에 또 다른 직군에서 이런 기본소득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네. 할 것이냐. 또 그렇게 됐었을 때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저희 의회가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건 어쨌든 또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또 우리가 좀 식량 안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농민 기본소득 문제는 지금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1차적인 식량 네. 안보 네. 이런 것들 위해서 또 젊은 청년들이 또 네. 농업 쪽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런 문제가 같이 고민 되겠네요. 네. 어떻게 보니까 또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양 안전 체험관이 있어요. 해양 안전 체험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아, 참 이 문제는 정말 좀 생각하기 싫을 그렇죠. 일인데 2014년도에 정말 우리 청춘들이 좀 많은 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정말 사전에 좀 이런 해양 안전 체험과 관련된 교육을 좀 시켜보자. 선박 사고에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안류에 대비해서 또 그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고취시켜보자 해서 사실 특별법에 의해서 이 해양 안전 체험관을 건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부지는 안산시에서 제공을 하고 네. 도비 100억 그리고 정부에서 300억을 해서 총 400억을 가지고 지금 이 11월 달에 이제 거의 준공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6월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운영비가 문제인 거죠. 운영비가 지금 적게는 30억에서 많게는 50억 정도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 운영비 부담을 놓고 지금 정부와 지자체 간에 좀 사실 좀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는 이 사실 테러 특별법에 의해서 또 36조의 공익적 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또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전 국민 모두 또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 부담 역시 정부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정부에서는 이 운영비는 좀 지자체가 부담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이제 예,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번 국회 예결에서도 사실 29억 정도 지금 3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8억 5천밖에 지금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서 증액 사업을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도 해양수산부 이 해수부 이 공무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지역
김천민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의 책임이 어디에서 할 건지 네. 지금도 정부냐 지자체냐 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되네요. 네. 어쨌든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한 해양안전체험관 네. 잘 좀 협의해야 돼가지고 효율적인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운영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산으로 넘어왔네요. 네. 포커스가. 자, 안산시 부곡동과 월피동, 안산동을 네, 지역구로 네. 이렇게 맡고 계십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지역구 어떤 뭐 공약상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사실 이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뭐 지역에 가장 우선을 좀 둬야 되는 거는 뭐 기본입니다만 또 그렇다고 시 전체 또 도 전체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인구 문제랄지 또 외국인 문제랄지 또 우리 반월시와 스마트허브 문제랄지 또 도시재생 문제랄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합심해서 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네네. 지역 문제는 뭐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짚자면은 가장 큰 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산읍성 복원 문제. 안산읍성. 예. 그 경기도 문화재 127호인데 예. 예. 그 지금 복원 사업 문제 그리고 지역에 이제 도서관 건립 문제 테마 일반 뭐 도서관이 아니라 이 아주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 문화예술 테마 도서관 건립 문제 그리고 또 체육문화센터 건립 문제. 각 학교 체육관 건립하는 문제, 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 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대부분 사업들은 지금 행정 절차 마무리 속에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에 이제 119 안전센터 네. 유치하는 중요하죠. 문제가 네. 있고. 저희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이 정책 협의회를 합니다. 우리 시도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아, 네. 국회의원과 같이 모여가지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 오픈시켜서 네.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은 의원님을 통해서 국비 또 네. 도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을 통해서 도비 확보하고 네. 또 시의원들을 통해서 시비 확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안들을 좀 네. 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좀 기뻐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삼박자가 네.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다. 아, 도의원, 시의원, 네, 국회의원까지 네. 이렇게 매주 회의하신다고요? 네, 네.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데 지역을 위해서? 예. 뭐 지역위원장님께서 워낙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꼭 주민들한테 해야 될 우리의 또 사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산에서 삼선 의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시의원을 네, 네, 워낙에 또 소통이 네.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수암동 폭발물 처리장 문제 네. 뭐 나와 왔으니까 이야기 나눠보죠. 국방부 소유의 땅 198만 네. 제곱미터, 약 네. 200만 네. 제곱미터인데 지역 발전을 좀 가로막고 있다. 네. 이게 어떤 문제인가요? 사실 이제 이게 1983년도에 이제 설치된 이제 폭발물 처리장인데 이게 이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제 불발탄을 거기에서 이제 처리하는 이 처리장이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폭발물 처리장 일대가 사실 역사와 문화와 여러 가지 그 이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죠. 네. 또 이 일대가 지금 등산로 한가운데 있는데 이 여기에 지금 연인원 약 한 160여 명이 지금 매년 이제 찾고 있는 이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처리장 옆에 안산읍성과 가나지터가 지금 복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향교 복원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네. 또 이 폭발물 처리장 안에는 이 아마 고려 현종 때로 축축이 되는데 원당사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좀 출토되고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군사 보호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 풀리면은 이 일대를 문화와 역사, 예술, 교육, 관광 벨트화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자원들을 지금 그렇죠. 가지고 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리장 때문에 지금 이 사업들 지금 이 원만하게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폭발물 처리장이 옛날처럼 1년 365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은 이 연간 30일 정도밖에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대형 그러니까 소각류에 한해서만 처리를 하고 폭발물은 지금 이 연천으로 지금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좀 이 10만 평이나 되는 이 처리장을 좀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주민들이 좀 거기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관광 문화벨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30일 동안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이 나머지 한 300여 일은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원당사 털 원당사도 복원을 하고 네. 그런 어떤 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좀 재구성해보자라는 네. 게 지금 우리의 요구죠. 지금. 그렇군요. 그럼 국방부하고 좀 많이 좀 뭐랄까요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네, 또 지역도 국회의원과 네.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이 부분도 지금 자주 상의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이게 좀 우리 시민 입장에서 좀 이 생각을 열어놓고 접근하면은 저는 뭐 쉽게 좀 풀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지금 국방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닫혀놓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스럽게 지금 최근에는 좀 여러 가지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좀 이 매개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정 부분 좀 비용을 들여서 소각할 수 있는 이 그게 이제 소위 전문용어로 이제 기폭 챔버 시설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시설들을 해주면은 그렇게 해서 안전성을 담보해주면은 네. 나머지는 좀 개방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 네. 그런 지금 논의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논의를 하면 네.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는 시에서 네. 또 뭔가 해주고 네. 폭발물이니까 안전성이 네. 그만큼 네.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지금 뭐 100여 메타 떨어진 네. 곳에 지금 이 주민들이 지금 한 6,5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수건 사업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네. 숨결이 네. 녹아있는 네. 그 네. 지역이 네. 폭발물 처리장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의 또 역사적인 네. 비극일 수도 있고 네. 앞으로 또 미래는 이제 이런 관광이나 또 역사가 굉장히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좀 빨리 좀 복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안산을 자주 찾는 사람으로서 하루 빨리 시민의 품으로 네. 한번 그곳에 한번 와보십시오. 네. 옆에 가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역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요. 향후 우리 지금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번 정치 활동 계획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여러 질문입니다. 예, 많이 물어봅니다. 너 정치형 목적이 뭐냐, 목표가 어디냐. 아, 그래요? 안산에 삼선하시고 또 도의원하시고 네. 예.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런 질문에 사실 좀 많은 뭐 저희 선출직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있을 것이고 저 역시도 네네. 마찬가지 사실 그런 어떤 목적과 목표가 없다라면 사실 지금 자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이 정당 생활 또 이 선출직으로서 역할을 해오면서. 제 기본적인 의정활동 철칙은 뭐 흔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음 어떤 선거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의정활동을 좀 한번 해보자. 네네. 부족하지만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네. 하여튼 뭐 변함없이 또 늘 뭐 처음처럼 네. 이 똑같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릴 적은 네. 우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아직도 못한 말씀 있으시면 네.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 네. 네, 인사 말씀 네, 청해 듣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또 오늘도 580여 명이나 되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을 했고 우리 경기도에만 18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 사명이고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141명의 의원들이 각자 영역에서 또 지역에서 역할들을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도의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또 그만큼 또 주민 여러분들께 또 우리 1370만 도민께 또 희망으로 다가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 예, 경청, 네. 그리고 소통. 네. 이게 여기에 달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앞으로도 뭐 단장으로서도 열심히 네.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대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회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의회 운영위원회는요, 의정 운영과 의회 전반에 대해서 조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간의 소통을 잘 해야 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원회죠. 그만큼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정승현 의회 위원장님 잘하시라 믿고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